자, 이어서 이 시간에는 324쪽 정비사업을 먼저 총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정비사업 시행 절차를 쭉 살펴보자 합니다. 324쪽 정비사업 보겠는데요. 이 정비사업 조합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합금이냐면은 344쪽 여기까지가 정비사업 파트예요. 여기서는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만 두 문제는 좀 무리가 있고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근데 다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 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추려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비사업조합 하면 아까 종류가 몇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종류 정비사업조합 조합하면 종류가 몇개 있다? 두개 있다.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뭐뭐 재개발 사업자하고 재건축 사업자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거기다 써놓으세요. 정비 사업자 옆에다가 두 가지를 먼저 써놓고 들어갑시다. 재개발 사업 조합하고 재건축 사업 조합 이렇게. 재개발 사업, 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조합. 왜 정비법에 의하여 탄생된 이런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을 꼭 소독되어 있습니다. 문자로 참고하시고. 그래,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 모두 다 누가 맡느냐? 이렇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될때 아까 장소를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소를 뭐라고 했습니까? 정비구역이라고 했죠. 정비구역이 지정된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재가 설파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까 토지 등 소재 뜻은 공부했죠.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다고? 토지 소유자. 이 정비 안에 있는 거.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건축물 소유자. 그 다음에 토지 지상권자. 생각나죠? 토지 지상권자. 이네들을 약자로 뭘 한다고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누구를 말한다고 해서 재건축 사업은 정비관에 있는 건축물 및그 부속 토지 소유자다 그랬어요. 자, 이네들을 약적으로 토지등소라죠. 이네들이 설립한 조합 이걸 말합니다. 자, 이때 이네들이 설립하고자 할 때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정비사업조합 설립 절차가 있어요. 설립 절차. 이렇게 정비구역을 딱 정하셨다. 그럴 때만 설립을 해 나가는데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이 토지등소유자가 바로 조합을 설립해 나갈 때는 야, 우리 조합을 설립해서 시행령으로 등장해 나가도록 해보자 해서 지네끼리 먼저 조합 설립 추진을 구사합니다.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추진을 구성해 추진해. 가장 먼저 추진을 구사한다. 추진해. 이 추진을 구성해가지고 바로 승인을 신청해서 바로 관할 시장 군수들한테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법적인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합법적인 추진해. 그래,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합법적인 추진해야 돼. 추진해. 합법적인 추인회가 이제 탄생됩니다. 이렇게. 합법적인 추인회가 탄생돼서 이 조직이
설립인가를 신청해요. 야, 우리 조합 이제 설립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자 해서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법에서 요구하는 바로 정관을 꼭 만들어서 내야 돼. 정관. 조합을 설립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뭘 만들어 낸다고요? 정관. 이걸 정관을 처음부터 내고 또 이 안에 있는 토지등호 소자 동의서를 받아서 내야 돼요. 이때 인가 신청 시 조합 설립 인가 시 확보해야 되는 확보해야 하는 동요건이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 동요건을 확보해가지고 내면 됩니다. 이따 보겠어요. 재개발하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얼마의 동의가 필요한가? 재건축 사업. 이렇게 설립인가 신청할 때 역시 시장 군수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인가 요건 충족했다 그러면 설립인가 내줘요. 이때 설립인가 받았다 해서 조합은 성립되는 거 아니고 이 조합 설립 인가만 받으면 조합 설립 행위라고는 합동적 법률 행위가 마침내 법적으로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할 뿐입니다. 그리고 설립인가 받은 후 주된 대표자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가서 바로 30인에 등기를 해야 돼. 등기. 30인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이때 등기를 해야만이 그 사람의 회사체 법인격이 부여돼서 법적으로 사람과 똑같이 권리 주체로서 인정해 줍니다. 권리 주체는 법인으로서 탄생이 되도록 하죠. 그래서 권리 주체가 되는데 이와 같이 법인으로서 조합이 성립됩니다. 이때 이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 사업 조합이 됐든 조합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까지 해야 하는가? 등기다, 등기. 우리가 이런 내용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설립할 때 그 내용 공부했잖아요. 지난주에 생각나야 했나요? 날 걸 쏘록쏘록 할 거야 아마.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조합은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 등기 없이는 절대 조합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설립인가 받음으로써 조합은 성립된다. 그럼 틀립니다. 설립인가 받고 꼭 뭐까지 해야 된다? 등기 해야 된다. 여기까지 연결해서 알아주시고 이렇게 이제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 누가 되는가? 조합원. 이 조합원은 재개발 사업이냐 재건축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 여기 이 조합이 성립되면 재개발 사업 조합이 만들어졌다 그럴 때는요. 저 정비구 안에 있는 토등소야 강요로 다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정비구역 그 토지 등 소자가 강제로 자기 의사를 부과하는 게 다 됩니다. 강제로. 여기 봐봐. 아까 설립인가 신청할 때 동의했던 자든 반대했던 자든 재개발 사업 조합은 바로 조합이 성립되면 다 돼버린다. 이때 토지 등 소자 뜻은 아셔야 돼요. 아까 했어. 정비 안에 있는 토지 소자, 토지의 지상권자, 건축물 소자. 그네들 다 조합은 되는 거예요. 다만 다음에 정비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분양을 받아갈 때는 토지 소자하고 건축물 소자만 분양받게 되고요.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 시절을 합니다. 이것도 알았어요. 자, 그리고요. 이 재건축 사업 조합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조합이 만들어졌다. 조합이 만들어지면 이때 애는 동의한 자만 되는 거예요.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조합은 누가 되냐? 동의한 자만. 이 사업에 동의하냐면 조합이 된다. 그래, 여보세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이렇게 조합이 성립되면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아까 토지등 소재도 말씀드렸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재로서. 그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재로서 조합 설비에 동의하냐면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파, 동의하지 않는 자, 반대자. 반대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자, 안에 만약 사업자 안에 토지만 소유하고 있었다든가, 토지만 소유했었다.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었다. 이런 자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된가요? 그럼 얘네들 뭐 당하냐? 매도 청구 당해요. 사업할 때 방해할 수 있으니까, 야, 팔고 나가. 라고 매도 청구를 해버리면 돼요. 조합 측에서. 조합이 시행자거든. 뭐 당한다고? 매도 청구 당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조합을 운영해 나가고자 할 때 반드시 조합에는 조합의 최고 의결 기구인 조합총회를 반드시 두고요. 반드시 둔다. 그리고 이 총회 권한 등인 대원에는 바로 이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다. 그러면 두어야 한다.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을 둔다고요? 10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 둬야 한다? 둬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따 나옵니다. 그리고 이, 봐보세요. 이 총회를 열어가지고요. 바로 조합 임원을 뽑아요. 뭘 뽑는다고요? 임원.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개발법을 공부할 때도 그 용어는 감투는 봤죠? 조합장 이사 감사를 말해. 뭐를 말한다고요? 조합장 이사 감사를 말합니다. 이네들을 임원이라고 그래. 이런 임원은 자 조합원 중에서 보세요. 조합원 중에서 조합총회를 열어서 선임합니다. 선임. 누구에서만 뽑냐? 조합원 중에서만. 뭘 열어가지고 뽑는다고? 총회를 해서 뽑습니다. 이때 여기 보세요. 이 토지등록수자가 저 안에 토지등록수자가 몇 명이 됐든 임원도 반드시 둔다 이렇게 하셔요. 반드시 둔다. 여기 봐보세요. 저 안에 있는 토지등록수자가 50몇 명이든 이상이든 조합이 성되면 바로 임원은 필수로 준다. 반드시 준다. 반드시 준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준다. 그리고 자, 이 임원이라고 하는 자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했는데 그러나 결격사유자는 될 수가 없어요. 결격사유는 미, 피피, 미, 피피, 파, 금, 벌금, 100만원.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자, 미가 뭘까? 느낌상. 미가 뭘까? 한번. 누구는 조합원 중에서 임원이 될 수 없냐? 미성년자. 피는? 오, 좋아. 피성년 후견인. 또 피는? 피한전 후견인. 그래, 민법상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능자 역시 임원이 될 수 없어요. 파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좋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는 면제는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여기까지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결격사유하고 똑같았어. 그런데 정비법에는 임원의 결격사유가 하나 더 추가되어집니다. 그래 정비법에는 벌금 100만 원. 이 정비법 위반해가지고 이 정비법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런 자들은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있다 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있다 우리가 체크하겠어요. 그리고 이때 임원 있지 않습니까? 조합장 이사 감사라고 한 자 조합장 한 명도입니다. 한 명. 근데 이 이사라고 한 자는 원칙은 3명 이상으로 돼요. 몇 명 된다고요? 3명. 알겠죠? 3명. 아, 그러나 이 토지등록수자가 저기 토지등록수자가 100명을 총한다 그러면 5명 이상을 둬야 돼. 5명. 몇 명? 5명. 자, 그 다음에 감사는 그냥 한 명 둬도 되고 그렇습니다. 크게 문제는 이사가 문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대원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항하는 기구인데 이 대원수가 너무 많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대원수는 바로 조합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의 10%. 10% 10명인가요? 10명. 10% 이상으로 두는 거예요. 대원수를. 자, 그래야 일단 그거 살펴보려 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교재에 있다가 324페이지 보시면 정비사업 조합 추진의 구성과 승인 나 있죠. 1번 봅시다.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후에 추진을 구성하지 그제는 안 된다. 그래 추진은 언제 구성하냐?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그따 줄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밑에 추진을 구성 그 말 나옵니다. 추진을 구성 그따 줄 거. 이 추진을 구성할 때는 여기 있는 토지등 소유자 얼마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냐? 여기 있는 토지등 소유자 가반수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가반수 동의를 받아서 이걸 첨부해서 승인청에 들어가야 돼요. 승인청. 가반수의 동의 받아서 승인청을 내야 된다. 이때 이 추진의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하느냐? 이 추진을 구성할 때요. 구성할 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 5명 이상을 구성합니다. 5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5명을 기억할 때요. 여기 봐봐. 이 5명이라는 수치를 좀 기억하셔야 되겠는데 5명은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추진할 때 추. 추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추인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 위원으로 구성하는가? 5명. 그래서 그거 체크하세요. 오른쪽 보면 박스 안에 추진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이 정도 보시고. 그래, 이걸 가지고 바로 이 토요동호수한테 야, 우리를 추진의 위원장, 위원으로 좀 인정해주고 동의서를 주라. 우리가 주도해서 사업을 이끌어가겠다라고 동의를 받는데 가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시장수가 그래 너네들이 그 사업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추내 위원들 맞다. 그리고 추내 너네들이 운영해라 라고 승인을 내줍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어떤 걸 보느냐 바로 쭉 내려오시면은 그 동그라미 3번을 읽어두시고 4번을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3 보면 추인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는 바로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간주합니다. 다만 인가 신청 전에 시장 군수 추인의 설립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그 동의자의 경우는 다시 반대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4번 이 추진이라는 것은 꼭 구성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관할 시장수가 지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핵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시장수의 지원이 있으면 이걸 공공지원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공공지원. 공공지원을 통해서 사업할 때는 이것은 하지 않습니다. 추진회를 구성하지 않아요. 만약 추진회가 봐보세요. 추진회가 만약 구성이 되었다면 추인회 측에서 인가를 신청합니다만은 아까 이 사업을 이자들이 지원해서 시장 군수 등이 지원해서 사업한다 사업장에 들어와서 한다 핵의 분쟁을 방지하고 사업을 신속한 그 진행을 위해서 관할 시장수 등이 지원할 수 있어 이걸 공공지원이라고 공공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는 추인을 구성하지 않는데 근데 추인을 구성하자면 누가 조합설 민가를 실천한단 말이냐 이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 직접 신청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토지등 소유자가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바로 인가를 시작합니다. 인가를. 자, 그 내용이 나오죠. 동그라미 4번 꼭 읽어두시고 정비사비가 하나요? 공공지원을 하려는 것은 조합 설립을 할 때 추인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추인회가 구성되어졌다면 이 추인회 측에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 업무 내용 기능이 곧 업무입니다. 업무 내용 이네들이 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은 박스와 같다. 그래 한 장 넘어가서 보면 어떤 업무를 추진할 수 있냐 넘어가서 보십시오. 박스 안에 있는 것 좀 읽어두세요. A
정비사업 전문가비서를 선장으로 평가한다. 설계자 선정 변경, 계약증 사업 시행 작성,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그 정도 읽어두시고 4번, 4번. 토지동호소리한테 동의서를 접수한다. 그리고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정관초안을 작성한다. 이 정도 보십시오. 니은, 이 추인회가 정비사업 전문가비서를 선장할 수 있다는 것과 아시고 선장할 때는 바로 시장 군수한테 이렇게 합법적인 추인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정비사업 전문가비서를 선장할 수 있지, 바로 합법적인 추인회로 승인을 받기 전에는 그런 업자를 선장하지 못합니다. 업자 선정할 때는 경쟁입찰 수익약으로도 선정할 수 있죠. 이해 이상 유찰되면. 그 정도 딱 니은까지 읽어두시고, 니은까지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다른 거 보면 또 혼란스럽게 나눠놓고,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이 추인의 유언, 역시 여기 있는 토의동호소가 유언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토의동호소자라도 박스 안에 있는 자면 추인의 유언이 될 수 없어요.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사유는 아까 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하고 똑같아. 그것다 써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똑같다.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똑같다.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똑같다.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똑같다. 썼나요? 자, 그래 임원의 결격사유와 똑같습니다. 거기다 340페이지 참조. 340페이지 참조. 자,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꼭 읽어두세요. 안 읽겠어, 아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미음 봐봐요. 미음을 보면 조합 설립 추인의 유언들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의, 자, 바로 이 추인의 유언으로 되었을 때는 이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그 추인의 유언이 되고 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다. 그리고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였음이 판명이 났다. 그러면 당연 퇴임체 됩니다. 이렇게 퇴임된 유언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것도 체크. 이따 임원도 똑같아. 임원도 임원으로 당선될 때는 이런 사유가 해당되지 않아서 당선됐지만 이 당선되고 나서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퇴임체되고 퇴임된 자의 퇴임된 행위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유효합니다.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면 바로 시옷이 나올 거예요. 시옷은 꼭 읽어두세요. 이 추인회는 바로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토지동호소자 있죠. 여기 봐봐요. 이 사업장 정비관에 여러분들이 토지동호소자다. 뭐 토지수자 건축 아까 뜻 공부했잖아요. 토지동호소자면 추인회가 이렇게 구성돼서 운영된다 그러면 위원장 월급도 줘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사무실 임대료 나간다면 그때 이 토지동호소자 그 돈을 다 내는 겁니다. 이렇게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거기다 토지동호소자는 추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 규정에 따라 납부를 해야 한다. 이 정도 보십시오.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됐죠?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 조합 설립 추인회는요. 추인회는 여기 인가를 신청하러 가기 전에 추인회 측에서 창립청회를 개최. 창립청회.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청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을 이끌어갈 위원장도 회장 조합장도 뽑고 그리고 이사도 뽑고 감사도 뽑습니다. 이걸 선임하는 거예요. 창립청회에서. 자, 그래 창립청회는 추인회 측에서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개최하게 된데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보면 그걸 보기 전에 동그란 1번에 한 두 개 정도 체크합시다. 추진회는 또 추인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토지동호소자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토지동호소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창립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정도 보십시오. 잘했나요? 언제 창립청회를 개최한다고요? 인가 신청 전에 그 흐름만 받으시고 오른쪽도 모셔서 창립청회에서 처리한 업무 내용을 보면 1. 정관을 이제 확정합니다. 정관 확정하고 조합 임원을 선임하고 대원을 선임한다. 이 정도 보시고 나머지 통과. 가로 4번에 동그란 1번 2번 그대로 읽어두세요. 자, 4번에 1번 보면 추진회는 수행한 업무를 조합청에다 보고 올리고 그리고 추진회 측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권리물을 갖게 됐다면 조합이 포괄 승계나 중에
여기 추인의 측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획득했던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 바로 이렇게 절차 거쳐서 조합이 성립됐다 그러면 조합이 포괄 승계해서 책임지고 가야 되지 그거 승계하는 것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승계합니다. 한정 승계하는 것도 아니고 포괄 승계한다. 책임져야 된다. 2번 그렇게 책임을 지도록 해서 서류를 다 넘겨준대. 추인은 회계장부 같은 서류를 조합 설립과 따르면 며칠에 다 저한테 넘겨줬는가? 30일 이렇게 받으시고 가로 2번 정비사업 조합해가지고 밑으로 들어오셔서 자, 이 조합은 조금이라 했습니다만은 거기 줄 거예요. 둘째 줄 토지 등 소재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한다. 그다 체크. 가로 2번의 둘째 줄 토지 등 소재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한다. 그다. 그래 이 정비사업 조합은 누구로 구성합니까? 토지 등 소자. 그런데 밑에 봐보세요. 단서장 보면은 다만 쭉 내려가셔서 이 토지 등 소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냐다. 그때 체크해. 그래 무슨 사업은 토지 등 소자가 직접 하기도 하는가? 재개발.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자가 직접 할 때는 조합 만들 필요 없다는 거.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가로 2번에 가로 1번에 동그란 1번에 기억.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중요표, 별표 다섯 개 쳐가지고 자, 이 재개발 사업 조합을 설립하고자 이렇게 인가 신청서를 내려고 한다. 인가. 그때는 얼마의 동의표란가? 저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동소자. 이 토지동소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자 동의가 필요하다. 4, 3, 2, 1. 보겠어요? 그것도 체크해요. 재개발 사업 추진에 추진이 없다면 토지등소자가 조합을 설립할 때 얼마의 동의서 들고 가야 시정수한테 설립금을 받아가는가? 4, 4, 2, 1. 아주 중요한데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제 안에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동의서 확보해가지고 인가 내줍니다. 인가 받고 아까 등기하고 조합 성립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 정비 안에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다 강제로 장인 토합에 있는다고 그랬습니다. 4, 3, 2, 1. 아주 중요하니까 암기하시고. 그 다음 이제 재건축 사업 조합을 만들 때는 얼마 동의가 필요한가? 넘어가서 보면 니은이 나오죠. 니은에 기억과 니은 내용하고 디귿을 묶어버려요. 니은하고 디귿을 묶어서 한 묶음 이렇게 씁니다.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확보해야 하는 동의자수 동의요건 확보해야 하는 동의요건. 자, 이렇게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조합설 민가 신청 시 확보해야 하는 동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이거 중요하죠. 그것도 별표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별표. 니은과 디귿을 묶어서 별표 다섯 개. 이 재건축 사업 추인이 없다면 토지등소자가 직접 인가 신청서를 쓸 건데 조합을 설립할 때는 주택단지 안에 공동택이 10동 있다면 한동 이걸 각동별로 하죠. 각 동별 구분소자 가반수 동의와 그리고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첨부해서 시정서한테 가서 설립만 받으면 된다. 근데 이 재건축 사업 추인회가 또 토지등소자가 조합을 설립하고 있을 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정비가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소재의 4, 3, 그 다음 토지 면적 3의 동의를 받아야 설립인가를 내줍니다. 자, 좀 그거 어렵죠? 자, 어려워. 그래, 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주택단지가 있다. 이렇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겠는데 저렇게 재건축 사업하기 위해서 정비구다라고 지정을 했어요. 정비구다라고 지정을 했는데 주택단지하고 이렇게 주택단지가
아니죠까지 포함됐어. 주택단지 아니다, 이거. 아니죠. 여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재건축사업하겠다라고 이렇게 지정해놨어요. 지는데 주택단지하고 주택단지 안지까지 포함해서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정비기 포함됐다. 그때는 얼마의 동선을 받았냐? 여기 주택단지 안에 10동이 있답시다. 한동, 두동, 세동, 네동, 다섯동, 여섯동, 일곱동, 여덟동, 아홉동, 10동. 이렇게 10동이 있답시다. 이때 이것 보러 각각 한동 한동 그래. 이걸 각동별. 뭐라고 한다고? 각동별. 전체는 10동이에요. 전체하고 각동별. 각동별 이 안에 구분소자 있지 않겠습니까? 구분소자가 10명이면 10명. 아니면 50명이면 그것을 가반수통에 받아요. 가반수. 각 동별은 얼마요? 가반수. 여기 101동에 그 구분수가 50명이다 그러면 그것을 가반수면 바로 26명은 동의 받아야 돼. 얼마요? 20명. 반수하고 가반수 달라요. 구분수가 100명이다. 101동에 구분수가 100명이다. 그러면 그것을 반수는 50명이지만 가반수는 50명 돼야 돼. 알겠죠? 그래, 가반수란 말, 각 동별 구분소자, 가반수 동의, 와. 그리고 이 안에 전체 구분소자가 또 1000명 있다. 그러면 1000명의 4분의 3. 그럼 얼마일까? 바로 750명인가? 이렇게. 이해돼요? 전체 구분소자가 1000명이면 1000명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에 동의받아야 돼. 네, 구분소자. 다시, 각 동별은 구분소자 가반수 동의하고 전체는 구분소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의 동의를 각각 얻어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단지가 안지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때는 그쪽에 있는 건축물 또는 토지소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의 동의서를 받아서 내야 됩니다. 그래야 설비가 들어. 이게 중요해. 꼭 암기해야 돼. 이거 못 외우면 다른 거 백날 해봐야 한 필요 없어. 이게 딱 별표 다섯 개 쳐가지고 이것부터 자주 봐서 눈으로 찍어 놓으세요. 전체는 4, 3. 구분소자도 4분의 3. 토지면적도 4분의 3. 구분소재. 근데 각동별은 가반수 이렇게 돼 있고 주택단지가 안지역이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정비가 포함됐다면 그쪽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상의 동의를 받는다. 토지 면적의 3분의 2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에 동의받는다. 이거 꼭 암기하고 나머지는 이제 간단해요.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가서 보시면은 바로 332페이지가 나옵니다. 332페이지 바로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봐보세요. 찾았나요? 토지 등 소재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이제 금방 이 동의요건 맞출 때 어떻게 동의를 계산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동의사.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1.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할 때는 다음 규칙에 따라 처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가, 나, 다, 라. 특히 재개발에 따라 줄거 봐요. 재개발. 이제 금방 읽었던 내용 중 재개발. 박스 안에 들어가서 1. 재개발 사업할 때는 다음 기준에 의할 것 때, 재개발. 그래, 가보면, 한 필지 토지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하고 있는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 등록으로 계산할 것. 공유자 한 필지 땅에 100명이 공유자로 되어 있더라도 토지 등록으로 계산할 때한 명으로 계산합니다. 한 명. 몇 명? 한 명. 단서는 나눠놓고요. 단서 나눠놓고. 그 다음, 4번.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등록서를 산정할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답은 한 명이 다수 필지의 토지라든가 다수의 건축 한 명입니다. 한 사람이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그 사업장 안에 필지가 여러 개 있어. 여러 필지 땅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개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필지 수, 건축물 수의 그말 중에 필지 수, 건축물 수에 관계없이 그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자는 한 명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단서는 일단 나눠놓고. 그 다음에 라번.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인 경우다. 그럴 때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둘 이상의 토지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인이다.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등의 소유를 산정하면 된다. 이렇게 됐죠. 자, 그 정도를 좀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여기 재개발 사업장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 여기 사업장 보니까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자, 1번지 땅을 보니까, 1번지 땅을 보니까, 자, 이거 소유자가 A입니다. 예? 근데 A가 혼자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니라 A 3형제 이렇게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토지. A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함께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4번지 땅도 A 3형제가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1번지 토지에 A들이 A 3형제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그 땅 위에 건물도 있는데요. 건물도 이 A 3형제가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그래요. 보니까. 이렇게. 그래. 그리고 2번지 토지 보니까 2번지 토지는 바로 B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B가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건물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건물. 그 다음에 3번지 땅 보니까 이것은 C가 가지고 있어요. C가. 그리고 여기 D가 또 지상권자로 있어요. 지상권자. C 땅에. 그리고 또 더 추가해서 5번지 땅이 있고요. 또 더 추가해서 6번지 땅이 있다고 가집시다. 6번지 땅. 5번지 땅 보니까 이거 바로 B꺼예요. B꺼. B꺼. 이것도 B꺼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2가 2하고 2, G, H가 이렇게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이 건물도 같이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랬을 때 이 사업장에는 이 봐보세요. 아까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 소유자 얼마의 돈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사업을 3이. 이 토지 면적 계산할 때 뭐 딱딱하면 되지만 토지 동수자 계산하는 방법을 지금 아까 법에서 봤어요. 토지 동수자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1번 아까 박스 안 1번 봐보세요. 1번의 가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한 필지 토지 지금 6번지 땅 보니까 B하고 G하고 H가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건물도 그 안에 있는데 건물도 있는데 이 세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세 명을 각각 토지 등 소유자 계산할 때 세 명으로 인정할까? 대표 공유자 한 명만 계산해 줄까? 한 명만. 여기는 그래서 E, G, H는 한 명으로 계산할 한 명. 토지 등 소유자 계산할 때 토지 등 소유자 계산할 때 한 명으로 계산. 그다음에 여기 자, 나번 봐 봐요. 나번 토지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등 소유로 계산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니까 이 땅이 지금 그거예요. 3번지 땅인데 C가 땅 주인이에요. 토지소유자. 근데 D에게 토지 지상권자로서 인정해 줬어. 그때는 이 자들은 계산할 때 몇 명으로 계산한다고요? 그래요. C하고 D는 한 명으로 계산해요. 한 명.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봐봐. 다 봐. 한 사람이 다수의 필지 토지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필지나 건축물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을 소유하는 계산을 몇 명으로 계산한다? 한 명. 여기 보니까 여기 B라는 사람이 사업장 안에 이 토지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위에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고 5번지 땅도 자기가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어. 그때는 4명으로 계산한다. 토지 등을 소유를 계산할 때 한 명으로 계산한다. 그렇습니다. B는 한 명이다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B는 한 명으로 인정해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라합은 볼까?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바로 동일이니 같은 사람. 여기 보세요. 여기 1번지 토지도 A 3형자가 그 위에 있는 건축물도 A의 3형자가 공유하고 있어. 같은 사람들이요. 아버지한테 이 지역에서 상속받았나 봐. 근데 이쪽에도 보니까 4번지 땅하고 건물 보니까 똑같이 A 3형자 또 공동 소유하고 있어. 이해돼요? 아버지가 이 사업장에서 부동산 투자해놓고 돌아가셔버렸나 봐. 얘들에게 상속됐나 봐 지금. 응? 그렇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얘들이 3명의 공동으로 이렇게 소유하고 있어. 그때는 이때 토지등 소유자를 계산할 때 몇 명으로 계산한다고 얘네들? 한 명으로 계산한다. 한 명. 몇 명으로? 한 명. 네, A, A2, A3 3형제는 3명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한 명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이 안에 사업장 안에는 지금 토지등 소유자가 몇 명 있을까요? 몇 명이요? 4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에 몇 명을 동의받아 와라고요? 3명. 이해돼요? 알겠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 좀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남은 통과해도 되고 동그라미 4번 4번 보시면 동의의 처리 및 반대 의사표시 시계 나와 있죠? 이것도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여기 동의했던 친구 중 이렇게 동의했단 말이에요. 그때 승인청을 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어. 뭐 하기 전에는? 승인청을 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어요. 뭐 하기 전에? 그래, 조합 설립 추인회 구성하자. 그래, 나 찬성해서 동의서 줬어. 근데 이 승인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법적인 추인회가 탄생되거든. 근데 승인신청 하기에는 동의를 처리할 수 있고, 처리했다면 그자는 동의자서에서 제외를 해준다. 이렇게 하세요. 자, 또, 여기 봐보세요. 설립인가 신청한다고 해서 또 동의서 줬어. 이렇게, 동의서. 동의서 줬다. 이렇게, 동의서 줬어. 그때 이네들은 설립인가 신청 전에 또 처리하면 돼요. 알겠죠? 처리하면 동의자서 빼줘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근데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또 달라요. 동의서 주고 나서 시간이 흘러버리면 처리 못합니다. 그 시점이 거기 나왔죠. 자 같이 보죠. 동의의 철회 반대 의사표시 시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1. 동의를 철회한다. 반대 의사표시를 하고 싶다. 그때는 그 해당 동의에 따른 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 등자는 승인이라는 또 승인도 숨어 있어.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전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다음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나부터 며칠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30. 어떨 때냐?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하고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이겁니다. 조합 설립에 대한. 여기, 야, 조합 설립하는데 나 동의한다 했어. 오늘 동의서 냈는데, 며칠이 지나버리면 동의 처리 못한다고? 30. 그래서 의사표시를 하면 나 처리할 거야 반대할 거야 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동의 주고 나서 30일 되기 전까지 하면 된다 가운입니다. 30일 안에만 하면 돼요. 30일 지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최초로 동의나부터 30일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데 봐보세요. 여기 봐봐. 아까 이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 뭐 한다고 했어? 창립청 개최한다고 그랬죠? 그래, 아까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어. 그게 원칙인데,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조합 설립에 따른 동의는 오늘 내가 동의서 주고 나서 며칠 지나버리면 처리 못한다? 30일. 처리하고 싶으면 30일 안에 해라. 30일 안에 해라고 해놓고 또 예를 두었어. 야, 오늘 내가 동의서 줬다 하더라도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라면 처리 못한다. 그래서 창립청회 하기 전까지는
철회해라 말이에요. 창측에 지나고서는 안 된다. 30일이 안 됐다 그래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란 5번도 이번 기회 보겠는데, 만약 여러분이 이런 당사자가 되어서 동의를 체리한다든가 반대 의사표를 하려는 토의동 소재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동의 철회서를 작성해서 철회서를 나 동의 철회한다 라는 이 동의 철회서를 작성해서 두 간대다 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 우측으로 가요. 우측.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우측으로 와서 내용 증명 형식을 만듭니다. 무엇을 만든다고? 내용 증명. 내용 증명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동의 철회서를 내용 증명. 그래서 우측 가가지고 바로 이쪽에다도 하나 발송해 주세요. 봐봐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시장 군수 등한테도 하나 발송해 달라고 하고, 이분들이 결국 승인 신청하기 전에 바로 철회했다면 바로 승인 신청할 때 바로 철회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리고 인가 신청하기 전에 철회하고 싶다 그러면 이분한테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분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간대 써줍니다. 시장 군수한테도 하나 발송하고, 지금 아까 동의서 받아왔던 추진이라든가 그쪽에, 알겠죠? 추진의 세력들한테도 두 간대다 보내줘야 돼. 이쪽에다도 하고 추진의 측에다도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서로 두 간대에서 써줘야 돼요. 두 간대에다가 그때 이때 처리를 했다면, 이제 넘어가 보세요. 두 간대 써줬다. 내용 증명서로 발송을 했다. 발송했다. 그러면 언제 이 효력이 발생할 것이냐? 그것이 나옵니다. 한 장 넘어서 보면, 이 경우 동의의 철회나 반대 의사 표시는 동의서가, 철회서가 동의 상대방이 도달한 때 줄 거예요. 동의 상대방이 도달한 때 시장 군수 등이 동의 상대방이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언제 발생한다? 빠른 때, 그 말 중에. 자, 여러분이, 자, 갑이라고 가정해봐. 갑으로서 지금 동의 철회서를 작성해서 오늘 발송에 우측 가서, 오늘이 4월 며칠인가요? 15일인가요? 발송했어. 여기 보세요. 발송했더니 시장 군수한테도 발송이라고 했고, 동의 상대방 추진했다도 발송이라고 했지 아까? 그쵸? 동의 상대방 뭐 추진이라든가 아니면 추진이 없으면 토지연구 소재가 동의 상대방인데, 이렇게 동의 상대방에게 발송합니다. 두 간됐다. 두 간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접수가 됐다. 동의 철회서가 여기에 날아가지고 접수했어. 접수되면 내가 접수했다라고 동의 상대방한테 또 통지도 해줘야 돼. 법적으로. 알겠죠? 내가 접수했어. 너 알고 있어야 된다. 왔다 우리한테. 그래. 그래서 야, 동의사수 계산할 때 그 자는 빼버려라. 그 말이야. 빼갖고 와라. 그 말이야. 빼갖고 와라. 알겠죠? 그 요건 미달되면 오지 말라. 그 말이야. 미리 알려줘야 돼. 그래. 시장 군수에게 그 우리가 내용 증명을 발송하면 자가 접수하자마자 접수된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접수된 사실을 동의 상대방에게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 통보했던 시점이 4월 17일 합시다. 그리고 동의 상대방에게 바로 이 철회서 도달한 시점은 4월 18일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동의 철회서는 언제 발생하냐? 동의 철회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발송할 때냐? 동의 상대방에게 접수된 사실을 시장수가 통보한 때냐? 아니면 동의 상대방에게 철회서 도달한 시점인 도달 4월 8일이냐? 아니면 이 양자 중 빠른 때냐? 양자, 그렇죠. 이 양자 중 빠른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4월 17일 날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빠른 때 발생한다. 이렇게. 그 정도는 꼭 알아두십시오. 남은 이제 쉽습니다. 남은 통과해야 되고, 오른쪽 이제 가로 2번. 아까 체크한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겠는데, 가로 2번. 설립 등기. 이 제가 입고하면 그것만 딱.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앞서 30일에 주된 사무 소지지 밑에 뭐 해야 성립한다?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것만 딱 찾아 체크. 동그라미 1번. 조합은 법인격에 부여돼서 법인이 되는데, 법적 성격은 공법상 비영리 사단문 성격을 갖고 문자로 꼭 정비사업조합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2번 읽어두시고. 그리고 이 조합에 관하여 정비법에 규정한 사항을 먼저 정해야 돼.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이 중요한다. 이것은 우리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공부할 때 똑같았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의 1번의 기억 중에 아까 했어요. 조합원의 자격자는 정비사업조합원은 바로 토지동서를 한다. 아까 이걸 설명을 잘 이해해야 돼. 아까 정비사업조합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재개발하고 재건축. 그래서 재건축사업이 가로 안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은 재개발사업이에요. 재개발.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바로 토지동서야 다 되는 거예요. 재건축사업은 근데 재건축사업에 동의하냐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 여러 명을 대표하는 자가 있다면 그때는 한 명만 조합원으로 간주한다. 넘어가서 보면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성을 여러 명 공유 소유했다. 그러면 그중 한 명만 토지수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오른쪽 넘어오시면 나번이 나올 거예요. 나번. 나번. 이 투기 과일주거에서는요. 조합원 지 이전 제한 대상으로 인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 토지 건축물 그 밖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는 바로 손실보상을 해서 주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축 봐봐요. 인축 페이지 니은에 보면 니은 보면 조합원 지휘 이전 해가지고 투기 과일주간에서는 투기 과일주간에서는 조합원 지휘 이전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법상 투기 과일주로 정된 장소가 있다. 그 안에서 재개발을 재건축이 추진된다. 그럴 때에 그 안에서는 조합원 지휘 양도 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보죠. 주택법 따른 투기 과일주로 정된 지역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조합 설비인가를 받은 후부터 거기 체크.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인가를 받은 후부터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 매매와 증여를 통해서 양수한 자. 다만 상속과 이혼으로 넘겨받은 자는 투기 목적이 없다고 봐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허용돼요. 상속과 이혼으로 넘겨받으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돼. 근데 매매라든가 증여를 통해서 그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원칙이요. 그거 받으시고. 그래서 이런 사유 때문에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자들은 집값, 땅값 다 보상받는다 그 말이에요. 보상해준다 그 말이에요. 조합원 지위는 박탈하지만 땅값, 집값 보상해준다. 그것이 아까 나번이에요. 나번. 나번. 조합원 지위는 인정하지 않지만 뭐 해준다고요? 보상이죠. 보상.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나머지 통과하기 전에 정관의 기재상이 있을 거요. 찾았나요? 정관의 기재상 보면 자 정관 만들 때 여러 가지 내용을 기재합니다만은 그 중에 2번 조합원 자격 문제 그리고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문제 정비구역 유치 면적 문제 그리고 6번 조합 임원의 권리 그리고 선임 해임 방법 문제 그 다음에 조합원의 조합업 비용 부담 조합 해계 문제 이 정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만든 것이 정관입니다. 나머지 넘어가 보시고 쭉 넘어가셔서 339페이지 339페이지 보면은 3번이 나올 거예요. 3번 3번으로 넘어오기 전에 338페이지 하나 봅시다. 디귿. 정관을 아까 인가받아서 이렇게 봐보세요.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설립인가 신청 시 냅니다. 그러면 시장수가 설립인가를 내주었다. 그러면 정관도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된 그 정관의 입각에서 조합을 운영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근데 정관에 아까 여러 가지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잖아요. 그 기재된 내용을 일부 변경하려고 그래. 변경할 때에는 조합 총회를 꼭 개최해서 조합은 얼마 찬성으로 그 통과를 시켜야 되냐? 가반수. 근데 가반수 찬성 얻어가지고 시장우수한테 인가받아 변경이 됩니다. 다만 조합정관에서 정한 사항 중 오른쪽에 여섯 가지 조합원 자격,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정비구역 위치, 면적, 조합비용 부담, 조합회계, 정비사업 부담 시기, 비의 부담 시기 절차, 시공자, 설계자, 선정,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이런 여섯 가지 사항을 정관에 담아져 있는데 변경하려고 한다. 그때는 조합총회를 개최해서 가반수 가지는 부족하다 보는 거예요.
얼마의 동의를 받았냐? 3분의 2 이상. 이거 받으세요. 마지막 줄. 3분의 이상을 찬성으로써 시정수한테 가서 인가받아야 된다. 3분의 이상 그 말에 또 체크. 6가지는 좀 중요해가지고 6가지 있다. 오른쪽에 있다. 3분의 이상 찬성 요구 된다. 이렇게 쓰면. 조합은 3분의 이상의 찬성 요구된다. 조합은 3분의 이상의 찬성 요구된다. 조합은 3분의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가로 열고 정관 변경 시. 가로 열고 정관 변경 시. 가로 열고 정관 변경 시. 가로 닫고.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A. 아까 했어. 조합은 임원을 둘 수 있다. 둔다? 둔다. 필수적이라고 했어요. 여기 토이동어 숫자가 50명 미만이면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틀려요? 임원은 그 밑에 줄 거 봐요. 조합장 한 명, 이사, 감사, 건해들 임원이라고 그래. 임원은 꼭 둔다. 반드시 둔다. 그렇게 써놓고 반드시 둔다. 그때 조합의 이사 수는 3명 이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몇 명을 초과하면 5명 돼야 한다고 써? 100명 초과하면 5명 이상을 돼야 된다. 그게. 그래. 자, 감사는 뭐 한 명만 더 되고 뭐 3명까지 더 되고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니은에 조합 임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될 수 없어. 자, A 꼭 읽어두시. 아까 했습니다. 조합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데 총회. 근데 박스 안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가지고 될 수가 없다는 거. 임원이 될 수 없어요. 됐나요? 그리고 B도 꼭 읽어두시고 B까지. B. 아까 했어. 임원이었던 자가 퇴임 전에 관여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퇴임을 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따 죽고 싶고 같은 말로 유효하다. 유효하다. 무효이다. 그럼 틀리고 유효하다. 그대로 유효하다. 그 다음에 디귿 A에 가. 꼭 읽어두시고 가. 특히 조합장이 대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는 대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나범 꼭 시험에 나온다. 조합장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 소송을 할 때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 다음에 겸직이 금지된다. 그거 꼭 읽어두시고 그리고 임기는 3년이구나. 조합장 이사 감사 연임도 할 수 있구나.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오른쪽 넘어오시면은 바로 쭉 내려왔대요. 마지막 총회 봐보세요. 기업 조합의 조합으로 구성된 총회를 둘 수 있다. 둔다? 둔다. 꼭 아시고 반드시 둬야 돼요.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넘어가서 보시면은 쭉 넘어가서 342페이지 제일 밑에 줄 제일 밑에 줄 시옷을 봐봐요. 시옷 시옷을 보면 이 조합 총회에 이뤄가지고 안건 의결할 때게 바로 조합은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단서가 중요해. 다만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얼마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되냐? 30분의 2 그거 받으시고 이응이 중요해. 또 이응 이응 보면 조합총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안건 의결하고자 할 때 조합원 얼마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총회 열어서 의결할 수 있냐? 10% 100명이 있다면 10명 이상은 꼭 직접 참석해야 돼요. 총회 할 때.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서가 더 중요해. 단서는 중요. 별표 5개. 올해 함재과음입니다. 이게. 조합총회 그리고 사업신계획서 작성변경 관리청계획 수립변경을 의결한 총회라든가 그런 것 그리고 박스 안에 4번 정비사업비의 사용 변경을 위한 총회 이런 것들은 총회일 때 조합은 얼마 이상 꼭 직접 출석해야 되냐? 20% 이 수치 아주 중요하니까 꼭 봐두시고 네 가지 암기 이 네 가지는 조합은 전체 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창립총회 사업신계획서 작성변경 이거 돈 들어간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3번 분양 처분을 행하기 위한 구청계획이 관리청계획인데 관리청계획 수립변경 사업비의 사용 변경 이것들은 조합은 전체 성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건이기 때문에 직접 출소 요구리 바로 20% 이상이다 이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대의원 기업 꼭 읽어두세요. 아까 했습니다.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꼭 대의원을 둬야든가 100명 이상 꼭 암기해야 됩니다. 둘 수 있다 둬야 한다 둬야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대의원에는 조합원 10분의 1상으로 구성한데 10분의 1이 100명을 넘으면 10%, 10분의 1 범위에서 100명 이상 구성할 수도 있다. D
디귿이 아주 중요해. 손까지에서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원이 될 수 없다. 그 자세 써놨습니다. 조합장은 대원의 의장이므로 대원직을 겸하고 있는 자이므로 당연히 대원이 됐지만 임원 중 이사감사는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대원이 될 수 없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 여기까지 해서 조합 문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정비사부 시행 절차를 쭉 보겠습니다. 정비사부 시행 절차를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